대림절 셋째 주 토요일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며칠을 사는 하루살이의 시간과 한 달을 사는 팔이나 모기의 시간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10여 년을 사는 개나 고양이의 시간과 7, 80년을 사는 사람의 시간도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오판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오신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바른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룩하게 행하며 경건한 삶을 삽니다. 현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을 약속해 줍니다. 언제나 현재의 삶이 미래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있던 촛대를 옮기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순간을 기대하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셔서 건짐을 받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과는 다른 구별된 삶으로 갖고 가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